I'm back to Ki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여러분들 굿모닝 닥터 K입니다. 오늘 8월 28일 금요일 한 주간 마무리하는 아침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일 해외 시장부터 한번 체크해 보자면요. 다우존스 0.57% 상승, 나스닥 0.34% 하락, 반도체 지수 1.34% 하락입니다. S&P 500 신고가 다시 갱신하는 모습이고요. 장중에 상당히 등락이 좀 심했습니다. 나스닥은 기술주들이 조정을 좀 보인 그런 모습입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가 2.78% 상승, 그리고 테슬라는 4.36% 상승한 반면에 나머지 기술주들 좀 하락포인 상황이고, 페이스북, 넷플릭스는 전전일 상당히 강세 보였는데 차익실현 물량 좀 넣은 것 같습니다. 자, 독일도 0.71% 하락으로 전일 유럽은 조금 약세 흐름입니다. 지금 현재 뉴스를 보면요, FED 제롬 파월 의장이 잭슨 홀에서 연설을 했는데요, 유연한 물가 대응에 대한 부분이 골자입니다. 뭐 어렵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평균적인 물가 목표제를 적용하겠다, 2% 정도 물가가 올라가는 부분은 그냥 용인하고 인플레이션 우려 등을 고려한 통화를 풀려있는 통화를 걷어들이는 그런 정책 쓰지 않겠다, 제로금리를 당분간 더 유지하겠다라는 부분이 시장에는 또 안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안전자산으로 대변되는 국채 금리는 다시 상승하게 되는 겁니다. 자, 국채 금리는요, 국채 가격이 내려가면요, 금리 올려줄 테니까 국채 사줘,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채 금리는 올라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별한 뉴스가 없어요. 실업보험 청구자 수 9만 8천 명 줄은 100만 명대 발표됐고요. 지난주보다 좀 줄었다. 그리고 2분기 이 부분은 우리나라 부분인데요, 좀 이따 말씀드리기로 하고, 특별히 이슈 될 만한 상황은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환율도 여전히 뭐 적당한 수준으로, 우리나라 환율 지금 1185원입니다 1190원도 잘 못 넘어가는 그런 약달러 기조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우리나라 지금 현재 뉴스가 두 가지 정도가 나왔는데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공매도 금지, 6개월 더 연장하겠다라는 소식 전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일단 일주일 유보하겠다, 아침에 속보로 떴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시행해버리면 상당히 데미지가 오기 때문에 이거 참 방역을 위해서는 해야 되겠습니다만, 겨우겨우 지금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경기를 너무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하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베트남 같은 경우에 뉴스를 보니까 다낭에서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을 하니 거리에 사람이 없대요. 당연하죠. 뭐 몇 명 이상 못 모이게 하고, 아주 필수 의약품이라든지 필수품 정도 생필품 파는 가게 빼고는 다 문을 닫아버리니까 거리에 사람이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3월 이후로 상당히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 부분으로 다시 돌아가기가 일단 쉬운 상황이 아닌 거죠. 일단 그런 부분들 핵심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현재 동시효과 한번 챙겨보자면요, 의외로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0.43%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코스닥 0.52%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조정을 조금 염두에 두고 있거든요. 닥터K는 어저께 여러분들 방송을 보셨던 분은 보셨겠지만 시장이 하락했습니다. 1%대 하락, 그죠? 코스닥도 0.59% 하락했는데 닥터K의 포트폴리오는 불을 뿜었다 이겁니다. 자, 포트폴리오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NC소프트도 5%대, LG화학도 뭐 연일 올라오고요, 그죠? KMW 그리고 NHN 한국사이버결제, EDGC까지 상당히 강세 보였고, 하이닉스, 그죠? 저점 대비해서 10% 이상 올라오고 있습니다. 15% 가까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15%는 좀 안 될 것 같습니다만.
상당히 강세를 시장 대비해서 이 포트폴리오 위주의 대장들만 가는 그런 장세가 펼쳐졌고, 닥터케이는 일부 차익 실현했습니다. 차익 실현 안한 종목이 있어요. KMW와 엔소프트 하이닉스는 차익 실현 안 했거든요. 이거 KMW 더갈게 있다 이거죠. 3% 추가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이야! 어저께 정말 짜릿했습니다. 자, 한번 가볍게 챙겨보자면요. 온택트가 다시 득세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엔소프트도 전일 상당히 강세 보였고, 5% 이상 상승. 하이닉스 여기 저점 부위에서 이틀 연속으로 매수 의견 드렸습니다. 퍼펙트. 자, LG화학. 그럼 중장기 닥터K가 제시했던 가격대 인근까지 왔어요. 그 의견대로 했으면 8,800원이 단가입니다. 저는 정확하게 말씀드려요. 자, 중장기 의견 드린 지한 달도 안 됐는데, 좀 있으면 플러스나게 생겼어요. 제 오른손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카카오 신고가 갱신. 자, KMW 올라갈 게더 있다 이겁니다. 20일 인근이거든요. 그래서 보유. 네, 이제 오늘 제한 개장을 1시간여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자, NH 한국 사이버 결제도 신고가 권이긴 합니다만 적당히 챙기면서 가고요. EDGC 이거 플러스 챙겨 먹고 또 들어간 거또 플러스거든요. 자, 진단 키트 중에는 EDGC가 할 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어저께 상승률 보면 EDGC가 가장 강하다시피 해요. 8% 올랐거든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셀트리온도 30만원권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고, 60일을 훼손하면 되지 않습니다. 셀트리온의 주가가 여러 가지 뭐 괜찮은 이슈도 있고, 모멘텀도 있는데요. 좀 지지부진해요. 그죠? 좀 지지부진합니다. 30만원 깨면 안 좋아요. 30만원 지지하는지 보시고, 중장기 하신 분이라 하더라도 30만원 깨면 비중을 좀 축소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자, 셀틴 헬스케어도 좀처럼 못 넘어가요. 그죠? 셀트리온 제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추세가 지금 힘이 좀 떨어진 게 느껴집니다.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도 조금 흔들릴 때는 챙기면서 가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하이닉스가 강하게 바닥에서 12, 3% 올라올 동안 삼성전자는 어떻게 했다? 그냥 묶어놨다 이겁니다. 이것이 기관 외국인들의 전략입니다. 지수를 컨트롤하는 전략. 삼성전자 올라갈 때 하이닉스를 대박 죽여서 지수를 컨트롤했다면, 이제는 하이닉스를 끌어당기고 삼성전자를 붙들어 놨다. 거기까지 말씀드리고, 시장 출발 상황 같이 지켜보도록 하죠. 자, 현재 미국 선물 시장 출발 양호합니다. 전이 상당히 혼조세 보였거든요. 닥터게 계속 지켜봤습니다. 지금 현재 0.22%, 0.13%로 다우존스 나스닥 선물 상승 출발. 일단 양호입니다. 자, 하이닉스. 일단 20일에서 밀리는 게 정석인데 밀리지도 않았어요, 어저께. 갭 상승해서 조금 조정 받았어도 이거는 조정 축에도 속하지 않는 조정입니다. 자, 우리 팀 K, 써니님, 그리고 팀 K, 꽁순이, 반갑습니다. 어저께 두분 다, 그죠? 결속하셨는데. 야, LG화학 강해. 그죠? 이렇게 되면 포트폴리오 노 프로블럼이에요. KMW 3.6 간다. 예요. 랩을 한번 해야 되는데. 갑자기 그 도시인이라는 신해철 씨의 도시인이라는 노래가 갑자기 생각나. 어제는 LG 화학, 오늘은 KMW. 매일마다 먹네. I'm Dr. K야. 이렇게. 챙기면서 가는 거예요. 챙기면서 가는 겁니다. 부담 없거든요. 부담 없습니다. 챙길 만큼 딱 챙겨놨기 때문에 나머지 홀딩 딱 합니다. 그게 제가 수많은 실전 경험을 해본 결과, 쭉 끌고 가는 것보다 조금씩 챙기면서 가는 게 훨씬 좋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설명해 드릴게요.
꽁이, 오빠가 바빠서 이야기 안 하면 아까 챙기면서 가는 이유가 그게 훨씬 좋다고 이야기 한다 하셨는데요. 이렇게 한번 알려줘요. 세분 중에 한 명이. 20분 이내에 이야기 안 하면요. 뭐 중요한 겁니다. 이야기 좀 해드려야 돼요. 지금 아침에 바쁘다 보면 까먹을 수도 있어요. 아, 이런 또뭐 양오지 이거 봐봐. KMW 아 미치겠어 진짜. 딴 거는 줄이는데 KMW 안 줄인다 그랬습니다. 그런 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줄인 거는 그냥 그만그만이잖아. 그죠? 줄인 게3% 4% 같습니까? No! 줄인 거는 그만. 안 줄인 게3%막 날라가. 그런 판단 하나가 중요하다니까. 자, 어저께 그러면 줄인 거, 안 줄인 거, 여러분들 또 확인시켜 드려야지. KMW 줄인 거 있는가 보세요. 자, 수익 현황. 아, 여러분들께 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이거 왜 이러는지 몰라요, 이거. 클릭 한 번밖에 안 했는데, 뭐가. 자, 여기 보시면, 팀K 수익 공개 들어가시면 있고요. 카카오, LG화학, NH 한국사이버결제, EDGC는 수익 실현했는데 시작 하락에도 버튼 불을 뿜었습니다. KMW 없잖아요. 그죠? 더 들고 간다 이겁니다. 자, EDGC 6.9%, 카카오 7%, LG화학 10% 챙기면서 가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하는 게 잘하는 거예요. 와, 5% 임금 간다, 얘야! 꽁이 좋아 죽겠지? 와우! 아, 이거 뭐한번 먹고 그만둔 건줄 알아요? 먹고, 몇 번을 먹은지 몰라요. 아까 그게 들어가 보면 돼요. 그게 잘하는 거예요. 가만 들고 있으면 그 자리인데, 그죠? 그 자리에, 그 자리인데, 챙기고 이거 피해내고 다시 들어가 또 먹고, 또 먹고. 야, 5G가 불을 뿜어. 와우. 먹을 거 먹어가면서 그죠? 하는 겁니다. 딱 집중하고 보시는 분들은 좀 전에 뭐가 화면 바뀌었을 때뭐 눈치챘을 테고. 자, 지금 현재 시장 출발상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G가 딱 들고 있는데 이 강세야, 그죠? 최고 강세 오늘. 반도체 소부장, 게임도 나쁘지 않아요, 일단. 그린 뉴딜도 비교적 괜찮아. 2차전지, 야, 역시 2차전지가 대장이야. 제약바이오도
제약바이오도 양호. 자, 진단 키트가 조금 주춤한데, 일단 많이 챙겨놨기 때문에 EDGC, 지금 코로나가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이걸 던진다? 좀 그래요. 일단 많이 챙겼기 때문에 위에 딴 애들이 조금 비실비실한데, 이거 EDGC가 빨간불로 나오잖아, 그죠? EDGC 조금 더 들고 가봅니다. 조선주 비교적 양호. 네이버 카카오 약간 약세죠. 이거 봐봐, 그죠? 이게 될거 어느 정도 예측하고 지금 어저께 많이 던진 거거든요. 어저께 덜렁 사는 사람은 사자마자 물리는 거거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KMW가 갭 상승해서 하늘 위로 날랐어요. 일단 4%. 자, 전고점 인근이라서 조금 조정을 보일 수 있는 상황인데, 유독 5G가 강하단 말이죠. 첫 특급 트레이더의 리딩이 어떤 건지 보여드릴게. 야, 니는 말로만 하냐? No! 말로만 하지 않는다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실전대회 일주일 늦게 참여했습니다. 해외선물 트레이더입니다, 닥터K가. 자, 일주일 늦게 출발한 해외선물 대회 오늘까지입니다. 야, 꽁이! 오빠를 위해 기도 한 번만 해줘. 오늘까지인데, 현재 주간 수익 3위, 누적 수익 4위입니다. 68.97%입니다. 한달 조금 안 됐거든요. 제가 일주일 늦게 했기 때문에 한달 조금 안 됐는데 한70% 수익 냈으면 여러분들 앞에서 방송해도 되겠습니까? 오늘만 잘해낸다면 목표했던 5위권 안으로는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최선 다해볼게요. I'm Dr. K야! 수익률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승률이 88%입니다. 88%. 왜안 켜져 또? 수익. 그걸 뭐라 해야 되지? 단어가 생각이 안 나노. 승률, 그래. 승률이 88%입니다. 거짓말 하나도 없어요. 나중에 인정시켜드립니다. 닥터키는 말로만 안 해요. 다 인정시켜드립니다. 오늘 마무리되고 난 다음에 양호한 성적 딱 이루고 여러분들께 보고해드리겠습니다. 19승 4패입니다. 19승 4패. 88% 승률입니다. 수익, 그죠? 수익률은 70% 정도 됩니다. 자, 앞전 상황의 누적으로 승률 해보면 몇승몇 패인 줄 알아요? 38승 5패입니다. 그거 나중에 다 인정시켜 드릴게요. 38승 5패예요. 38승 5패. 상당히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어요, 지금.
왜냐하면 저는 크루드 오일밖에 안 하거든요. 근데 다른 선수들이 보니까 나스닥 많이 하는 것 같아. 어저께 나스닥이 춤을 췄거든요. 그러면서 다른 선수들의 승률도 춤을 췄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지 않아요. 적당해야죠. 야, 이거 이디지시. 이디 다 던져요, 빨리. 조금 남겨놓은 거다 던져요. 당겨 빠져요. 그러니까. 어저께 3분의 2 던졌습니다. 미리 던진 거 잘한 거지, 그러니까. 그죠? 아까 아침에 슬쩍 사라한 거 있어요. 그죠? 성창 오토텍, 성창 오토텍 추가. 아침에 5분만에 딱 했거든요. 올라갑니다. 올라가요. 수소차 사 하니까 딱 올라오고 파라 하면 딱 빠져.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재수 없다 그러던데. 팩트만 이야기했습니다. 팩트만. 단은 못 맞추지. 그죠? 단은 어떻게 맞춰요? 확률 88%라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컴퓨터도 다못 맞춰요. 지 아무리 1000억짜리, 2000억짜리 컴퓨터 만들어가지고 해보세요. 100% 맞추는지. 그랬으면 전 세계 몇백조 굴리는 펀드들이 그 컴퓨터 하는데 1조 드는데 그 컴퓨터 승률 뭐90몇 프로 나오는 컴퓨터 만든다. 1조 든다면 안 만들 것 같아요? 만듭니다. 근데 그렇게 안 나와요. 자, 하이닉스가 조정권입니다. 조정권. 요거만 잘 딛고 일어서면 여기 위에 82,000원까지 충분히 갈수 있습니다. 아주 웃겨요.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같이 안 데리고 가. 이봐요. 그죠? 자, 삼성전자 살짝 떨어주는데 하이닉스 살짝 밀잖아. 뭐 당연하죠. 여기서 지금 몇 프로 올랐습니까? 10% 넘게 올랐는데. 그죠? 야, 성창 오토텍 대본에 간다. 여러분들, 제가 도전을 해볼까 고민하고 있는 종목 두개 있거든요. 신풍제약하고요, 시젠하고 제가 한번 해볼까 고민하는데 안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죠? 이거 완전 단타 쳐야 되거든요. 지금 하라는 말 아닙니다. 신풍제약. 여기 밑에 내려와야 됩니다. 닥터케이가 할줄 몰라서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 안전하게 모시려고. 그죠? 그러는 거지. 이거 봐봐. 어저께 던진 것도 다 빠지잖아, 이거. 우리 팀원들 좀 놀래겠는데? 와, 잘 가고 있는데 왜 던지라지? 왜 던지라기는 이렇게 아침에 빠질 수 있다고 토해내기 싫다고 던진다 그랬지 않습니까? 꽁이 들었지? 어? 이렇게 될수 있다니까? 어저께 3분의 2 던졌잖아. 이제 조금 갖고 있는데 이거 뭐 하, 던지기도 참 그렇다.
완전 손 놓아버리면 좀 그렇는데, 안 토해내잖아, 3분의 1을. 안 토해내잖아, 3분의 1을. 안 토해내잖아. 자, 챙겨 먹은 거 있기 때문에 완전 손 터는 거는 좀 그렇고, 완전 손 터는 건좀 그렇고, 조금 더 지켜봅니다. 그래서 챙겨 가라 그런 겁니다. 아까 이유를, 그죠? 뻔히 다 들고 있으면 여기서 안 던지죠? 에휴, 좀 벌기도 벌었고, 이게 주도주인데 밑으로 툭 터쳐져 버리면 벌은 거 4% 5% 토해내요. 그러면 완전 어그적거려지고, 반등 나오면 다행인데 푹 하고 빠져버리면 완전 꼬이거든요. 그래서 적당히 오르면 지수 상위, 시총 상위 종목이 4, 5일씩 오르면 조정받는 게 기본입니다. 호중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좀 오르면 조정받는 게 당연하다니까요. 그러면 좀 챙겨놨다가 내려오잖아요. 팔아먹은 거 다시 사놓으면 여기서 여기까지 잘 챙겨먹고, 여기 내려오면 단가 낮춰가 또 사놓고, 먹고 먹고 또 먹고, 여기서 계속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게 훨씬 좋은 거라고요. 그래서 챙기면서 가라 이 말입니다. 이거 가만 보고 있었을까요? 위에서 벌써 3분의 2 챙겼습니다. 위에서 보고 있었겠냐고, 빠지는 거. 실컷 3만 남깁니다. KMW 3매도 더. 이거 챙기면서 가요. 4한건 올라가네. 성창 오토텍. 이거 보합 말고 0.몇%에서 마이너스인가 0.몇%인가에서 사라 그랬거든요. 시초가 인근 조금 지나서. 이봐봐, 저가가 0.6이잖아. 퍼펙트. 물론 위에서 산거 있어요, 오늘 말고. 자, 오늘 기원 외국인 쌍끌이 매도 코스피 나오고 있고요. 코스닥은 외국인 매수 기간 매도. 기간이 매도폭 조금 줄였습니다. 계속 4천억씩 때렸거든요. 오늘 20분 지나가고 있는데 440억 매도 중입니다. 참 징하게 던지네. 참 재미있는 상황이 있어요. 그죠? 뭔가 하면요. 어제는 여기 위에 애들만 벌겠고, 여기 밑에 애들이 파랬거든요. 오늘 반대입니다. 오늘 반대예요. 근데 반복해서 자꾸 이야기하지만, 이거를 예측을 어저께 했다니까요. 그래서 어저께 또 3분의 2 던져버렸다니까, 위에 있는 애들. 오늘 여기가 반등합니다. 그죠? 왜? 완전 끝나서가 아니라 대형 우량주가 스트레이트로 십몇 프로씩 오르면 조금 주춤 좀 조정 받았다 간다니까요. 그죠?
자, 며칠 남지 않았는데요. 세일하고 있습니다. 3개월 결제하시면 1개월 플러스로 지원해 드리는 핫서머 이벤트. 이제 뭐 여름 끝물 아니겠습니까? 그죠? 남은 2020년 닥터케어와 함께 하시면 혼자 하는 것보다 100번 낫다. 저는 자신감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초특급 트레이더 닥터케어와 함께 주식시장 임하시면 혼자 하시는 것보다 훨씬 낫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야, 니가 초특급 트레이더 맞냐? 아까 보여드렸죠? 자,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카톡, 그리고 카페 링크 걸려 있으니까요. 들어가셔서 아까 그거 한번 찬찬히 챙겨보십시오. 슈퍼챗. 닥터케이 후원 가능합니다. 아까 그 이야기 잠깐 해드리자면요. 부침이 별로 없어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어저께 나스닥하고 진짜 급등락했거든요. 팍 올라갔다 팍 빠지고. 그죠? 이거 봐봐. 다우도 팍 올라갔다 팍 빠지고. 이때 잘 해내야 되는 겁니다. 제 경쟁 선수들이 저기 급등락에서 수익률 많이 까먹었어요. 저는 계속 꾸준하게 계속 잘 해냈고요. 마지막까지 고삐를 늦추지 않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음속으로 응원 좀 해주십시오. 저꼭 해내고 싶어요. 1등 못합니다. 못해요. 저 전업으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야간에 여러분들 저 낮에는 리딩해야 되기 때문에 실전 대회를 하더라도 하지 않습니다. 야간에만 딱 합니다. 야간에만. 그리고 일주일 늦게 참여했습니다. 그 핸디캡 극복하고 꼭 상위권 들고 싶습니다. 자, 코스닥 강세 보입니다. 0.9%. 외국인 좀 삽니다. 110억. 자, 일본 0.32% 상승 출발. 환율 적당합니다. 하이닉스야. 많이 빠지지 마라. 그냥 적당히 좀 가자. 사실은 여기서 꺼내야 되거든요. 근데 뭐 하이닉스 아닙니까? 그래서 들어가는 겁니다. 20일 이탈하는 음봉 나오면 던지는 게 맞아요, 사실은. 근데 하이닉스니까 일단 들어갑니다. 도훈 아빠 며칠간 안 보여가지고 궁금했네. 닥터게인 궁금해합니다. 눈에 뻘 보이는데 참 보고 있자니 참 그렇고 그냥 들어갑니다. 이거 82,000원까지 충분히 갈수 있어. 간거 하나도 없어요. 하이닉스를 들고 가는 논리 한번 제시해 볼까요? 좀 빠지니까 무슨 이야기 나옵니까? 뭐 반도체 D램 가격이 어쩌고저쩌고 하웨이가 어쩌고저쩌고. 그 코로나 발 악재 나온 가격에서 얼마 올라 있습니까? 올란 거 없어요. 그죠? 다른 직격탄 맞고 하는 그런 종목들 다 올라왔어. 다. 그죠?
뭐 현대차 이런 것도 그죠? 이거 뭐 물론 다른 좀 이슈긴 합니다만 올라왔지. 이마트 이런 거뭐 타격 안 받았어요? 올라왔지. 그죠? 참 이것도 아모레퍼스픽하고 이마트도 저 간다 그랬잖아요. 여기 인근가 가서 잘 던졌으면 상당히 잘 챙겨 먹는 겁니다. 직격탄 두드려 맞았던 애들 다 어느 정도 회복되는데 하이닉스 그 자리다 이겁니다. 그 자리에. 그 자리에. 그죠? 이거 뭐 밑에 더 박살 난다? 단기적으로는 어떨지 몰라도 조금 중장기 측면에서 여기 위에 8만원 위에 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중장기 하라 그랬고. 그죠? 다만 너무 세게 안 밀려야 돼요. 뭐 3%씩 이렇게 밀려버리면 또 그냥 별로입니다. 적당히 밀리고 그냥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왔다 갔다 하다가 끌어당겨야 됩니다. 자, 셀트리온 30만 지켜야 된댔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삼형제가 좀 지지부진합니다. 자, 진단 키트. 오늘은 안 올라간다 라는 표시를 미리 해줬어요, 아침에. 그죠? 어저께 3분의 1 던지고 아침에 잽싸게 다 던졌어. 오늘 안갈 가능성 조금 있네요. 그죠? 이러다가도 뭐 후반에 확 바뀔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워낙 급변동하니까요. 오늘 5G가 좀 강하고 휴대폰 부품이 좀 강합니다.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강하고. 자, 좀 이따 또 이야기하기로 하고. 자, 전일 엔소프트가 5% 이상 상승했거든요. 5.5%입니까? 맞죠? 차익 실현 물량 좀 나오고 있고요. 요건 아직 안 던졌어. 왜? 올라타면 좀갈거 있기 때문에 일단 좀 들고 갑니다. 자, 하이닉스 오늘 좀 쳐져도 외국계 매수 들어오네요. 자, 기관 외국인 좌측 하단에 한번 보십시오. 사 들어오는 거. 사 들어옵니다. LG화학 역시 어저께 고점에서 잘 던졌어. 그죠? 다 던지긴 좀 그렇잖아. 일부러 들고 가야 돼, 말아야 돼. 외국계 매도 나오죠. 카카오. 외국계 매도 나오거든요. 성창 오토텍요. 지금 적당히 사는 거별 무리 없죠? 수소차 또한번 들쑥들쑥 하거든요? 그럼 퍽하고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슬쩍 발 담그는 건 no problem. 우리가 산 가격보다는 1. 몇 프로 더 주겠지만, 별 무리 없다. 일단 그렇게 봅니다. 자, NH는 한국 사이버 결제 같은 경우에
강하게 올랐고 옆으로 실실실실실 기다가 팡 가는 거거든요. 이거는 한번 갈 때 더 가겠다 이 말이거든요. 힘을 미리 응축했기 때문에 자 일단 어저께 좀 챙겼으니 이거는 조금 더 여유있게 한번 봅시다. 조금 더 여유있게 봅니다. 5일선 이탈 전까지 일단 홀딩입니다. 이거는 자 카카오하고 LG화학은 어저께 고점에서 많이 챙겼고 여기 더 깨고 내려가면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나빠서가 아니라 지수 연동이기 때문에 시장 흔들리면 프로그램이 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저기 깨면 던질 겁니다. 자 성창 오토텍 아침에 매수 의견 드렸는데 갑니다. 2% 상승입니다. 야. 그린 뉴딜도 강해요. 오시아이 야 요거 조금 자리가 조금 그렇긴 한데 그죠? 참십니다. 두산중공업 날라요. 시장이 뭐 대박 좋은 상황도 아니고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자 도훈아빠 성창오토텍 사자마자 간다 아이. 하이니스도 땡긴다 양호. 자 시장 추가 상승합니다. 선물 한 1300개 이상 매도 때리다가
선물 한 300개 지금 거둬들입니다, 외국인이. 우리나라 시장 누가 좌지우지한다고요? 누가 좌지우지한다고요? Everybody. 외국인 선물이 좌지우지합니다. 좌우지, 장지지지. 그죠? 선물이 딱 땡기니까 여기 몇 개입니까? 1300개. 1377개에서 400개, 470개 딱 땡기니까 시장 어떻게 된다? 반등합니다. 잠깐만요. 이렇게 되면 플레이를 또 다르게 해야 되는 겁니다. 뭐 어떻게 다르게 해야 된다? 좀 쫄아가지고 삭 던졌던 거딱 보고 적당한 상황 나오면 다시 산을 쫄아야 돼. 이제 그 종목을 꼭 사라는 건 아니고 시장이 안정 삭 되는 거 봤잖아 지금. 지수 반등하니까 어떻게 된다? 카카오, LG화학 이런 종목들 주춤하다 다시 반등합니다. 지수 연동돼 있으니까요. 자, 3분의 2씩 던진 마당에 뭐 주도주인데 다 던질 필요는 있겠나? 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 던져버리면 나중에 올라가면 손못 대요. 그러니까 적당히 챙겨 먹은 거는 잘 챙겨 먹었고 나머지는 좀더 홀딩합니다. NH 한국사이버결제도 좀 주춤하네 확실히. 얘 패턴을 내가 좀 알고 있거든. 얘가 좀 시원하게 가면 쭉쭉 가면 좋은데 물론 신고가 인근이라서 그렇습니다. 이게 좁게 놓고 봐서 그렇지 얼마나 많이 올란 줄 알아요 얘도. 좁게 놔서 그렇지 이 장난 아닙니다. 이거 보이시죠? 작년에 15,000원 하던 게 7만원이에요. 그러니까 강하게 못 가는 이유가 있다고요. 이해가 된다. 1번 눌러 예야. 그냥 계단식으로 스무스하게 갈 수밖에 없는 이유. 핀테크의 대장이긴 하지만 너무 많이 올랐거든. 부담된다 이거지. 더 치고 가기에. 그 패턴을 제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던졌다가 다시 사놓고 던졌다가 다시 사놓고 이러잖아요. 그죠? 욕심 부려가지고 한번 토해냈다가 다시 올라간 거거든. 이 앞전에. 그죠? 팔아먹고 다시 들어가고 또 먹잖아. 먹고 또 먹거든. 그러니까 각 종목의 성향도 잘 알아야 돼요. 그러면 훨씬 매매하기 좋습니다. 어떤 패턴을 많이 움직이는지 좀 파악이 돼 있으면 좋아요. 그 종목 움직이는 애들이 없을 것 같습니까? 주포가 다 있어요. 그게 세력이 다 있다니까. 나쁜 쪽의 세력 아니더라도 이 컨트롤하는 애들이 있다니까요. 펀드 매니저들이 있잖아요. 펀드 매니저들. 일부러라도 좀 죽였다가 끌어당기기도 하고 일부러 당겼다가 달라붙으면 확 밀어버리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 거 없을 것 같습니까? 있어요.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이거 뭐 다들 다 챙겨 먹고 조금씩 남아있는 3분의 1씩만 갖고 있는 상황이니까 주도주를 이거 NH 한국사이버에 좀 시원찮아. 이거 더 깨지면 곤란하거든요. 코스닥 오르는데 저 혼자 빠진단 말이지, 지금. 오늘 어제 올랐던 애들이 대체적으로 약세거든요. 그죠? 진단키트도 어제 강세했는데 오늘 약세지. 핀테크도 어제 비교적 강세했는데 약세지. 2차전지도 어제 강세였는데, 물론 뭐 LG화학만 지금, 그죠? 뭐 플러스권이긴 합니다만 비교적 밑에 딴 애들은 올라가고 있는데 어저께 못 갔던 애들. 좀 쉬어가는 분위기 아닙니까?
네이버 카카오도 시야 가거든요. 그 패턴을 완벽하게 지금 꿰 뚫은 겁니다, 사실은. 안 쉽거든요, 그런 게. 그런 게안 쉬워요. 오늘 당장 말고 내일 모레 정도 어떤 식으로 펼쳐질까가 머릿속에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져 있어야 그게 가능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둑을 두자면 한,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죠? 고수면 고수일수록 훨씬 더 앞에 수를 머릿속에 딱 그려놓고 진행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상대편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저렇게 하면 저렇게까지 하면 경우의 수가 훨씬 많아지잖아요? 주식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시나리오를 두세 개딱 작성해놓고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저렇게 했을 때 어떻게 내가 대응 방안이 다 있어야 됩니다. 그냥 올라가면 좋고 내려가면 안 좋고. 그렇게 생각해서 되지 않습니다. 외국인도 좀 사주는데. 신고가 인근에서 지금 좀 부담감을 계속 느끼면서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NHN 한국 사이버 결제가. 자꾸 본다는 건 고민한다는 겁니다. 그죠? 다 던져버릴까? 아니면 더 들고 갈까?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핀테크 섹터도 오늘 좀 약세거든요. 야, 시간 가는 줄 모르겠네. 9시 44분. 야, 자동차 다시 강세 보입니다. 현대차를 편입해야 되는데 현대차를 편입해야 돼요. 늦었어요. 여기서 딱 사야 되는데 돈이 없었어. 그죠? 현대차 대본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딱 20일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 이것만 하나 지켜도 큰 낭패 안 봐요. 우상향하는 종목이 20일 인근에 오면 사면 낭패 안 본다니까? 이 사람. 믿어주세요. 여러분들. 개그까지 하는데, 그죠? 주도주 우상향하는 거 20일 인근 사면 낭패 안 본다니까요. 20일 인근 가면. 그 너무 쉬워요, 여러분들. 실천해 보시라니까. 실천해 보시라니까. 주도주 20일 인근에서 사면요. 우상향하는 주도주 20일 인근에서 사면 낭패 안 봐요. 어디 삽니까, 여러분들? 여기 꼭대기 사니까 낭패를 자꾸 본다니까, 꼭대기에. 어디 산다? 여기 이렇게 큰 20일 인근 사면 낭패 없다니까. 20일 인근 신풍제약도 보시면 저기 다섯 배 오른 저기 꼭대기 가가지고 사니까 박살이 나는 겁니다. 그죠? 저기 꼭대기에 사니까 박살 난다고요. 20일 인근 사면 박살 안 난다니까. 잘 20일 인근 시즌도 봐요. 여기 20일 인근 샀으면 퍼펙트예요. 20일 기억하십시오. 귀에 딱지 않겠죠? 그죠? 기억하십시오. 20일 진짜 중요합니다. 그것만 지켜도 낭패 안 본다니까요? 알아듣겠다. 실천해보겠다. 이번에 7번 눌러, 예이야. 실천해보십시오. 우상향, 20일 지지에 산다. 꼭대기 말고. 꼭대기 삽니다. 따라간다고요. 하나 더 보여드릴까? 하나 더 보여드릴까? 뭐 때문에 따라간 줄 알아요? 욕심이 목구멍까지 차서 그렇습니다. 욕심이. 욕심이 목구멍까지 차서 그렇다고요. 10배 올랐는데 어디서 산단 말입니까? 10배 올랐는데. 그죠? 삼성중공 우선주. 상한가 10방씩 하고 했는데. 그죠? 여기서 산다고요? 아이고, 사니까 어떻게 됩니까? 70% 빠져버립니다. 보름 만에. 뭐 때문에 여기 산다고요? 욕심이 목구멍까지 차서요. 욕심이 목구멍까지 차서 그렇다고요.
이것도 그럼 봅시다. 20일인 건 샀으면 대박이네. 그죠? 죽었다가 20일 올라탔죠? 사봐요. 손실인가? 수익이지. 이것도 20일 인근이네? 근데 말 안 합니다. 이런 거. 그죠? 나중에 차트를 차근차근 한번 돌려보십시오. 뭐? 기준 두 개. 뭐 많이도 필요 없어. 기준 딱 두 개. 딴 거 다 필요 없어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이거 하나만 익혀가도 시간 아깝지 않습니다. 그냥 여기 기준할게요. 이렇게 딱 기준하면, 그죠? 우상향 완전 돌린 게 여기 부근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평선이 밑에 다 있죠? 그죠? 그러면, 여기, 20일 인근. 여기 이런 데 살 수 있다고요. 기준 뭐? 오른쪽 밑으로 꼬꾸라질 때 말고 이런 데 사라 소리 안 하잖아. 왜? 이평선 위에 막 저항이 있잖아요. 그죠? 돌려냈냐? 이평선 밑에 다 깔아놨냐? 20일 딱 오죠? 사. 성공한다니까요. 안 좋은 때 있습니다. 언제? 횡보할 때 안 좋아요. 횡보할 때는 왔다리 갔다리 하기 때문에 안 좋아. 그러나 그때 안 좋아도 그때 손절 조금 하더라도, 그죠? 여기 기준을 해봅시다. 셀트리온 20일 올라타서 여기 18만 4 그러거든요. 여기서 던져 27% 먹고요. 여기서 4 26% 14% 뭐 4% 이렇게 먹었습니다. 20일 인근이니까 산다고요. 방송에 다 있어요. 녹화 다 있습니다. 우상향 돌려냈죠? 20일인 건 사니까 올라간다니까요. 그러나 이 박스권 여기서 만약에 여기서 샀다 치면 밑으로 깨지면 던진다라는 각오가 있다면 다 살 수 있는 건데 딱 그거 하나 적용했다 칩시다. 그럼 20일 올라타면 사고 빠지면 던진다라는 기준 하나만 한다 하더라도 올라탔죠? 올라가다가 밀리죠? 손절입니다. 손절 찔끔했어. 그죠? 다시 올라타서 또 샀어. 또 찔끔 깨졌어. 또 손절이에요. 조금 다시 올라타서 샀어요. 이번에는 20일 깨질 때까지 여기까지 먹어내는 겁니다. 다른 거 다 제외하고 20일 기법만 썼을 때. 야, 그거 뭐 지나간 거 가지고 말로 누가 못하냐? 실제로 한 거 자료 있다니까요. 실제로 한 자료? 말로만 하지 않는다니까요. 닥터케이는. 자료 어디 가서 보시면 되는가 하면요. 닥터케이 주식 아카데미 이거 닥터케이라고 치면 나오고요. 여기 재생 목록 들어가시면 셀트리온 기술적 분석 그게 안에 들어가 보면 나와 있습니다.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폭락장에서, 그죠? 폭락장에서 닥터케이의 환상적인 수익을 경험해 보시라. 이렇게 해놓은 방송이 있잖아요. 말미에 올려보겠습니다. 20일 지켜보시라니까. 20일. 그죠? 너무 간단합니까? 너무 간단해요? 지켜보십시오. 간단한 거. 여러분들 100% 잘 지키는지. 자, 오늘 매수 의견 드렸던 성창 오토텍 2.6% 갑니다. 와우! 꽁이, 방송 끝날 때 됐으니까 단가 좀 올려줘요. 어저께 좀 주춤했는데 사놓으니까 대번에 플러스 아닙니까? 단가는. 그럴 것 같습니다. 두 번 매수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코스닥을 기관에 온 쌍클입니다.
뭐 대체적으로 무난합니다. 대체적으로 무난하고요. 진단 키트는 저기 밑으로 또 한번 내려오면 14,000원 이런데 또 한번 내려오면 예 하고 또 살 겁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미국 선물 적당 상황이고요. 코스피를 기관의 우인이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전일에 비해서 기관이 매도폭 좀 줄었습니다. 700억 정도로 매도 계속 매도하네. 기관은 사고 싶은 생각 별로 없어 보여요. 지금 저도 사실 그래요. 저도 별로 사라 말하고 싶지 않아요. 아까 성창 오토텍은 오늘 자동차 쪽 들어오고 수소차 들어오는 거 어느 정도 간파 딱 했기 때문에 바로 딱 사! 하니까 바로 2.6%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판단이 빨라야 되거든요. 그죠? 아침에 딱 시작하자마자 성창 오토텍 딱 보고 있다가 매수 딱 했거든요. 그죠? 여기 바로 딱 매수해버렸습니다. 오늘 수소차가 갈 것 같아서. 그죠? 퍼펙트. 야, 이건 20일 깨졌네? 정석은 아니에요. 다만 강하게 우상향 틀어냈고 여기 밑에 탄탄하게 이평선들 다 뭉쳐있습니다. 지지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슬쩍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급등 나가는 테마주니까 여기 슬쩍 들어가도 여기만 안 무너뜨리면 된다라고 툭 들어간 겁니다. 그죠? 올라타면 성공. 그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건 정석은 아니지. 20일 기법은 정석. 그죠? 정석이 마스터 되고 나면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지. 그죠? 야, 더 간다. 2.89 간다. 예야! 자, 여러분들. 저는 말로만 하는 거 싫어합니다.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같이 하실 분 같이 하시고요. 혼자 하시는 것보다 100번 낫다.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립니다. 아직까지 못 믿겠다 하시면요. 아침 생방송 1시간씩 하니까 더 검증하시고 닥터K와 같이 하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았고요. 구독, 좋아요, 그리고 공유 좀 날려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닥터K였습니다. 바이바이! I'm Dr.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